봄날 시끌벅적한 시장 어귀에 나물전 펼쳐놓고 졸고 계신 할머니를 시인은 보살님이라고 했습니다. 저 봄나물 다 팔고 나면 늙은 영감 저녁상에 간고등어 한 마리 올릴 수 있을까? 광양 홍쌍리 매실농원 한복판 농장주 홍쌍리 할머니의 시아버지가 1917년 처음 심었던 시조목이 있습니다. 매화철이면 나물을 애워싸고 마을 할머니들의 장이 섭니다. 축제든 아니든 아무 대가 없이 내주는 용돈벌이 좌판이죠. 입장료도 경례 주차료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몇 년 전 광양시가 혼잡을 들어보려고 주차비를 받겠다고 하자 홍쌍리 할머니가 펄쩍 뛰어서 무산시켰답니다. 청보리와 메밀꽃으로 이름난 고창 학원 농장도 30년 내내 입장료와 주차비가 없습니다. 올봄 축제 때 고창군이 주차료 5천 원을 받는 대신 5천 원짜리 향토 상품권을 주었죠. TV 미식 프로그램에 소개된 직영식당 보리비빔밥 그리고 술값도 줄곧 8천 원, 3천 원이었다가 만 원, 5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정말 사죄합니다. 인천 소래포구 상인들이 이렇게 큰절을 했습니다. 호객행위, 썩어팔기, 바가지, 물을 넣어 무게를 늘리는 물치기를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사간 꽃게를 풀어본 뒤에 대부분 다리가 달아난 사진을 올리자 뿌랴뿌랴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틀 뒤 한 언론사 기자가 찾아가 꽃게를 사봤더니 다섯 마리 중에 한 마리만 다리가 온전했다고 합니다. 유서 깊은 전통 어시장 소래포구의 상인들은 자정을 결의한 게 이미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해 축제 때도 바가지를 깨자고 다짐했지만 죄다 공연불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올봄부터 모처럼 열린 지역 축제들에서도 이렇게 터무니없는 바가지 고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서민들이 즐겨 먹는 라면은 국제 밀 가격이 지난해보다 50%나 내렸는데도 출고가를 13%나 올렸습니다. 이른바 치킨플레이션에 이어 라면플레이션이 도마에 오른 것이죠. 점심값이 폭등하는 런치플레이션에 가격 인상 대신 용량을 줄이는 눈속임 슈링크플레이션도 등장했습니다. 급기야 시장과 축제장에서 바가지플레이션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신조어가 탐욕플레이션입니다. 생선이 상했다고 실토하는 장사꾼은 없다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담은 방둥이 부러진 소, 사돈 아니면 못 팔아먹는다고 했습니다. 엉덩이가 부러져 일을 부릴 수 없는 소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차마 팔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일부 빗나간 상인들이 문제입니다만 지나친 탐욕은 결국 화를 부르기 마련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위가 일찍 찾아왔군요. 6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바가지플레이션이었습니다.